글로벌 투자자들의 인도에 대한 관심이 투자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증시가 빠졌을 때 가장 적게 빠진 그런 글로벌 지수이기도 하고요. 현재로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는 주목할 만한 산업으로는 오늘 모신 분은 CMK 투자자문의 김민수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소개를 보니까 메릴 린치하고 삼성증권 등에서 애널리스트로 12여 년간 활동을 하셨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대상도 받으셨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투자자문사 대표로 네, 창업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번에 그 당신이 선점할 수 있는 마지막 시장 인도 투자 전략 10억이 열린다 책도 내셨고요. 네. 네, 우리가 지금 사실 신흥국 에서는 중국이 그동안 이제 대세적으로 이제 투자처로 꼽혀 왔었고 요즘 계속 부각되는 게 인도잖아요. 네. 근데 인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습니다. 또 인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선입관도 있기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카스트 제도라든가 네. 문맹률이라든가 네. 맞습니다. 그 인프라 뭐 안 좋은 뉴스만 해외 토픽에 나오잖아요. 이게 과연 중국만큼 성장할 수 있는 인구로만 보면 10억 이상이니까. 그렇죠. 네. 중국의 케이스를 본다면은 분명히 성장은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니까 불안하죠. 맞습니다. 네. 네. 한번 자세하게 네. 예,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구가 10억이라는 거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네.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도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네. 이유가 뭘까요? 네,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투자자로서 주목했던 시장이 세계 1위 인구 시장이었던 중국하고 그리고 3위 시장이었던 미국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인도 시장에 대해서는 유독 우리가 큰 관심을 주질 않았어요. 우선 이제 인도의 인구 구조부터 한번 차트로 한번 네. 보실까요? 아주 재밌습니다. 아, 인도의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형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중국 그림입니다. 아. 그 왼쪽이 인도고요. 이 부분이 이제 인도의 인구 구성비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령층이 적다는 거죠? 어린, 젊은 층이 많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이 인구의 평균 연령이 28세입니다. 아, 젊네요. 네, 중국이 38이니까 10세 정도 어린 거죠. 그리고 인도의 인구 증가율이 중국을 거의 2배 이상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한 2026년도 현재로부터 한 4년이 지나면은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시간이 갈수록 인도의 소비 가능 인구수와 노동 가능 인구수가 점차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인도의 가구 수입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인도의 가구 수가 9천만 정도가 늘었습니다.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인도의 가구 수가 3억 3천만 가구가 되는데요. 2016년도 말 기준으로 해도 2억 4천만 수준이었으니까 거의 9천만 가구 수가 늘었는데요. 인도의 평균 가구 인구가 한 5년 전에는 4.5였는데 현재 4.2로 조금 더 줄어들었고요. 경제가 발전될수록 도시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구 증가와 함께 가구 수 증가도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제 소비 가능한 가구, 인구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인구가 10억이라는 거 말고 또 글로벌 투자자들이 그 인도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 있다면 네. 핵심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네, 인도의 소비와 소득의 증가율, 성장률이 세계 주요 경제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도의 변화가 본격화, 시작이 되기 시작했다는 그 연도는 2014년도 모디 총리가 첫 집권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디 총리가 첫 집권해서 인도를 보니까 전체 이 GDP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했던 비중이 약 60%에 달했었고요. 하지만 이 서비스 산업이 고용에서 차지했던 비중은 이 전체 고용에서 서비스 산업이 차지했던 비중은 3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실업률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상품 무역 적자 문제가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모디 총리는 인도의 이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제조업을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하는 제조업 부흥책을 발표를 합니다. 인도를 아시아 제조 허브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로 제조업 진흥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정책이 2014년도에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도에 대한 관심은 기대 이하에 머물렀어요. 왜냐면은 인도가 인구는 중국에 버금가지만 실제 소비가 가능한 인구수는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금융소외층 문제였습니다. 이들이 10억 명 이상의 인도의 인구가 대부분 은행 계좌가 없거나 또는 금융기관 간의 거래를 하지 않고 그래서 현금 거래만을 주로 했었고요. 또한 신용등급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도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규모 있는 소비도 발생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이 당시만 해도 소비와 소득의 성장이 부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디 총리는 그 이듬해 디지털 인디아라고 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 디지털 인디아를 통해서 인도 전역을 연결을 하고 그동안 인도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던 10억 금융소외층 문제를 해소하겠다라는 것이 정책의 목표였고요. 이 정책이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던 것은 2016년도 하반기 때 일어난 바로 모바일 데이터 혁명을 시작으로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도 최대 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 정유 석유화학 기업이었던 이 기업의 자회사인 지오를 통해서 인도의 4G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이 서비스 출시 6개월 만에 가입자 1억 명을 모읍니다. 이 지오가 쏘아올린 디지털 데이터 혁명은 실로 놀라운 결과로 이어지는데요. 지오의 서비스 출시 직전에는 인도의 월 평균 데이터 소비량이 2억 기가바이트였는데 6개월 뒤에는 이 5배가 성장해서 10억 기가바이트까지 높아지고요. 그리고 약 5년이 지난 2021년 3월달, 한 4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72억 기가바이트로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고로 중국의 월간 데이터 소비량이 90억 기가바이트를 조금 넘는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중국의 턱 밑까지 쫓아온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인도의 데이터 가격입니다. 지오의 서비스 출시 이후에 이 데이터 가격이 세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차트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오 서비스 출시 2016년도 9월달 이전에는 약 우리나라 돈으로 1기가당 약 4천원에서 5천원 했던 이 가격이 2021년 말 기준에는 6.6루피, 현재는 1기가당 100원 미만 수준까지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의 1기가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구매한다 그러면은 약 만원 수준인데요. 우리나라의 100분의 1도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인도의 인당 GDP 차이가 약 15배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도의 이 데이터 가격은 엄청난 속도로 빠졌고 현재 세계 최저 수준까지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의 모바일 데이터 혁명을 통해서 인도의 인터넷 보급률이 엄청난 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의 인터넷 보급률이 약 10% 수준이었지만은 현재 60% 수준까지 높아졌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자 수도 약 1억 명 수준에서 5억 4천만 명, 전체 인구의 40% 수준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인도의 디지털 산업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커머스, 핀테크와 같은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특히 인도의 페이티엠과 같은 인도 최대 핀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인도 경제 성장을 가로막고 있던 10억 금융소외층 문제를 빠르게 해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10억 금융소외층, 금융거래를 하지 못했던 이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대상으로 바로 온라인 계좌를 만들어주고 자체 대한 신용평가 모델을 통해서 신용등급도 부여하고 대출까지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2020년 초반 기준으로 인도 전체 인구의 약 20% 수준만이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 대출이 가능했던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약 1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인구수는 전체 인구의 5%가 되지 않고요. 이러한 인도 금융기관들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인터넷 보급률이 빨리 올라오기 시작하고 핀테크 기업과 같은 디지털 산업이 성장을 하자 인도의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빠르게 해소가 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금융을 통해서
많은 결제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2017년도 1월달 인도의 디지털 결제 건수가 446만 건에서 2021년 1월달에는 46억 건으로 1000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중국의 디지털 결제 건수를 이미 2020년도에 100억 건 이상 UPI 기준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인도가 그만큼 많은 디지털 결제가 일어나고 있는 최대 국가인 것이죠. 이를 기반으로 인도의 소비와 소득이 전 세계 주요 경제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의 소비라고 하면은 인도의 소비가 2014년 모디 총리가 집권했던 해부터 2020년도까지 연평균 약 18%씩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도 2021년도에는 가처분 소득이 전년 대비해서 약 20%나 성장을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도가 현재 GDP 성장이 코로나 팬데믹을 벗어나서 가장 또 견고하게 성장하는 이유인 것이죠. 이러한 변화를 감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도에 대한 관심이 투자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글로벌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해서 오히려 42%나 줄어들었는데요. 인도는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한 국가였습니다. 약 13%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했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전년 대비해서 모두 마이너스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인도에 대한 투자가 더 본격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최근 5년 동안 인도에 투자되었던 FDI가 과거 21년 동안 투자되었던 그 금액 대비해서 이 비중이 약 45%가량 차지를 합니다.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도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도 이제 인도 핀테크 기업에서 근무를 했을 때 참석했었던 여러 이제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인도 핀테크 기업에서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레지스트레이션을 올리자마자 바로 일주일치 미팅이 다 꽉 찼던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그만큼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의 인도에 대한 관심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번 차트로 한번 살펴볼까요? GDP 대비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 이 비율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라는 것인데 중국은 쭉 빠지고 있죠. 그리고 인도는 점진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GDP 대비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의 증가율이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봤을 때 GDP가 한 2.4배 성장했는데 외국인 직접 투자, 이 FDI의 성장률은 40%에 머물러 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은 에쿼티 투자자들은 인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 주가가 미래 인도의 경제 흐름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인디케이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인도가 바로 이제 빨간색이고요. 니프티 50이라고 인도의 주요 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S&P 500과 비교 그리고 코스피 상하이 인덱스와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부터 비교해봐도 인도의 니프티 50이 미국의 S&P 500 그리고 코스피 상하이를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전쟁이라든지 금리 인상 그리고 여러 가지 경기 부진에 따른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도 니프티 50의 주가가 가장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사실 글로벌 에쿼티 투자자들도 인도의 향후 경제 성장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그것을 잘 표현하는 그런 인디케이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인도 과거에도 이머징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로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받았으나 결국 재미가 없었단 말이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워낙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그 가난한 가운데에는 뭐 문맹이라든가 뭐 카스트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 기본 시스템이 안 돼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산업혁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과감한 사회 변혁이 일어나는 그 디지털 인프라.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그 2000년대 그때 네. 떠올리듯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그걸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즈니스 사이즈가 커진다. 경제가 소비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다르다. 맞습니다. 이 디지털 인프라 네. 때문에 가장 다른 점이 이제는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 뭘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면 전부 현금 주고 뭐 맞습니다. 모아서 이랬는데 현금 사회였죠. 하지만은 현금 사회에서 우리와 같은 은행 시스템이 건너뛰고 디지털 금융 사회로 이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조그만 상점마다 꽂혀 있는 QR 코드를 주목을 했던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제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신용 등급도 생기다 보니까 대출도 받기 시작하고 규모 있는 소비가 이제 가능해진 것이죠. 이러니까 인도에 공장을 짓기 시작하고 제조업도 성장하고 또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뭐 QR 코드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제 중국의 그 전자상거래 네. 거기는 이제 모든 산업에다가 저 뭐죠 디지털 인터넷을 그냥 플러스 인터넷이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산업이 확 성장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중국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인도는 디지털 사회로 성공적으로 지금 전환이 되었고 또 아직까지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인도에서 지금 인터넷 보급률이 60%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전체 인구의 40%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에도 연간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약 4천만 명, 5천만 명 수준으로 연간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 사용자 중에 가장 결제 비율이 디지털 결제 비율이 높은 국가가 인도입니다. 네.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에서 9명이 바로 디지털 결제를 이용하고 있고요. 글로벌 평균이 약 6.5명이거든요. 65%고 우리나라도 그 언저리에 있습니다. 인도만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핀테크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사실 인도의 소비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또 인구의 구조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으니까 이러한 새로운 문명 그리고 이제 디지털 결제 인터넷의 성장 산업의 성장 이런 것들을 더 빠르게 받아들이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인도 뭐 브라질 그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소위 브릭스라고 표현했던 이머징 국가들 성장성이 기대되는 그래서 그 투자의 아이디어로서 많은 그 인기를 끌었던 근데 네. 그게 결국 지나고 나면 20년 전에도 이머징 국가고 10년 전에도 이머징 국가고 네. 계속해서 성장이 안 보이고 기대감만 주는 네. 근데 이렇게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다. 네. 이게 이제 말하시는 핵심인 것 같네요. 네, 많은 인도인 분들께 현지에서 여쭤봐도 사실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 많은 부분이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모디 총리가 집권한 지난 7년 동안 인도에 발생했었던 인프라 투자가 지난 70년 동안 이 투자되었던 인프라보다 더 이 인프라 변화보다 훨씬 더 이 빠르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으셨어요. 또 이제 사실 실질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인도는 그만큼 빨리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이고 그러면은 또 이제 그럼 과연 이게 제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국가냐 이런 질문도 이제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점들이 이제 사실 또 모디 총리가 또 고민했던 부분인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사실 메이킨 인디아라고 하는 제조업 진흥책을 발표를 했는데 글로벌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인도의 소비가 기대 이하에 머물렀다 보니까 투자하지 못했고 디지털 인디아를 그 이듬해 발표해가지고 어느 정도 소비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이 이제 인도로 수출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은 인도의 제조업을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모디 총리가 또 여러 가지 또 강력한 제조업 인센티브를 발표합니다. 그 중에 인센티브고 또 하나는 또 큰 그 인도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레귤레이션을 또 여러 가지 정책을 또 발표한 건데 한 세 개 정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2018년도에 인도에
수익 관세를 엄청난 수준으로 높게 올려버립니다. 이제 소비와 소득이 성장하는 것을 보이자 이제 글로벌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수익 관세를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30%, 해외에서 제조해서 인도에 팔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30%의 그 이상의 이제 이 수익 관세가 부과가 됐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100%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인도 소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인도에 공장을 짓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게 만들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법인세율입니다. 약 30%의 법인세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변 국가와 비슷한 약 22%까지 법인세율을 높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생산량 연계 인센티브입니다. 이게 아주 강력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인도의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고 생산과 판매량을 목표치에 도달을 할 시 초과되는 판매량에 대해서 추가 인센티브를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책 이후에 실제 많은 기업들이 인도로 공장을 이전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세계 최대 스마트폰 공장을 준공을 했어요. 그리고 애플도 ODM 업체들, 윈스트론과 팍스콘의 공장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을 또 했고, 2020년도에 엄청난 규모로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 또 많은 내구 소비재, 뭐 백색가전이라든지 가전제품 기업들도 인도로 공장을 이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인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엔 사회가 좀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정치 이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없나요? 정치 리스크? 우선 모디 총리가 아주 강력한 이 정치, 어떻게 보면 좀 보수 정치색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두 번 지금 연임이 돼서 집권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경제 성장도 지금 어느 정도 프루브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리더십은 아주 확고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글로벌 투자자들하고 만나보면은 우려했던 부분이 한 가지 있긴 합니다. 그게 바로 부패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렇죠. 인도의 정부라든지 기업의 부패가 있지 않냐. 뭐 그게 사실 가장 큰 우려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시는데요. 치안도 그렇고.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전을 한번 보시면은 1980년대 그때 우리나라도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중국도 시진핑 이전에는 뭐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할수록 사회 전체가 성숙해지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뭐 순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우려는 현재로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투자를 하면은 사실 그 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할 때는 조금 더 다른 관점도 함께 더 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건 과거에는 그랬으나 점점 좋아지고 있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미중 갈등,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 특히 그게 더 부각이 됐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중국에서 뭐 베트남이라든가 인도로 이전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런 또 한편에 그 시장이 자체적으로 소비 시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끝날 문제다, 이슈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의 중국의 대체 시장으로서의 인도,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황은? 네. 우선은 사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어떤 산업에 투자했는지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 국내 투자자들이 좀 주목해야 될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이러한 산업들이 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공부를 또 이해를 하시면은, 아, 정말 이 밸류체인 자체가 이제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해 가고 있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인데요. 사실 2020년도에 인도에 투자되었던 금액이 약 817억 불 중에서 25%가 디지털 통신 산업에 투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백색가전, 스마트폰, 자동차, 인프라 제약 등에 각각 투자가 되었습니다. 즉 내구 소비재 산업에 투자가 되었던 것이죠.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도 인도의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결국 내구 소비재 산업의 수요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내구 소비재 산업, 이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2000년대 두 자릿수 성장을 거의
8년 이상, 거의 10년가량 지속을 했었거든요. 인도의 내구 소비재 산업의 보급률이 100%에 도달하지 않았던 그 시기였던 것이죠. 인도가 바로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현재 인도에서 디지털 사회 전환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소비와 소득의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긴 것이죠. 그러면 아직 보급률이 100%에 미치지 못한 그런 내구 소비재에 대한 제품, 우리 모두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뭐 백색가전 다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세탁기나. 이제 소득이 성장을 할수록 내구 소비재의 보급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이런 내구 소비재를 바로 성장주로 중국에서 밸류션을 부여도 하기도 했었잖아요. 이와 같이 인도도 과거 중국의 모습, 그리고 한국의 1980년대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투자자들도 인도의 소비 성장으로 이런 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 내수 소비의 성장이 폭발적으로 인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견고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도 시장에 대한 우리가 이제 성장 가능성, 예, 이 기대감은 지금 이미 많이 성장했고 그것이 또 주가로 반영이 됐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걸로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주가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인가 인도 증시 선섹스라고 하나요? 네, 선섹스 니프티 50 두 개 다 네, 있습니다. 네. 이쪽과 관련해서 주가가 지금 어쨌든 글로벌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매수의 관점에서, 투자의 네. 관점에서 지금이 적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조금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적기라고 보시나요? 네, 사실 인도의 밸류에이션, 현재 니프티 50, 주요 지수죠. 그리고 선섹스 30, 이 지수들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높습니다. 분명히 높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글로벌 증시가 빠졌을 때 가장 적게 빠진 그런 글로벌 지수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투자자들은 미래 실적 성장성, 그 기업들의 성장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의 기업 산업에 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지금이 저점이냐 고점이냐라고 이제 사실 뭐 판단할 수는 없겠죠. 다만 지금 이제 고점에서 약 15%가량 하락한 상태고, 인도의 소비와 소득이 현재와 같이 지속, 뭐 저는 이제 된다고 보고 있고,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인도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투자한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선섹스, 니프티, 뭐 그 관련된 그 인덱스 관련 ETF? 이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우선은 니프티 50이 어떤 지수이냐면은, 인도에는 증권거래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NSE와 BSE이고요. 뭐 내셔널 스톡 익스체인지고 본베이 스톡 익스체인지인데, 뭐 큰 기업들은 두 개 다 모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니프티 50의 글로벌 투자자들이 벤치마크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죠. 이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은 한국에도 있고 또 미국에도 있는데요. 뭐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뭐 니프티 50 지수는 하나 있고, 그리고 그 레버리지도 이제 또 상장이 되어 있고, 두 개가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각기 다른 섹터별로, 그리고 각기 다른 산업별로 투자할 수 있는 스타일별 다른 ETF 13종이 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지수에 일단은 우리가 잘 모르니까 개별 종목보다는 지수에 일단은 투자하는 게 가장 쉬운 길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 투자, 지금 인도하고는 아직 우리가 직접적인 투자가 어렵죠. 그렇다면 뭐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인도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뉴스는 올 하반기에 미래셋 증권이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론칭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현재로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ETF와 DR 투자인데요. 인도에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니프티 50, 인도 대표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 ETF가 한국에 두 종류가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미국에는 각기 다른 섹터별, 스타일별 ETF가 13종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DR은 바로 주식 예탁 증서라고 하는 주식과 같은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국이나 런던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기업의 DR 투자를 통해서 인도에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가 있고요. 또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아주 손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최대 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가 런던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대 건설회사 L&T도 이제 런던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DR, GODR로는 인도 최대 민간은행인 HDFC 뱅크,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인포시스, IT 서비스 기업이죠. 그리고 자동차 기업 타타 모터스 등이 상장이 되어 있고,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 거래하듯이 아주 손쉽게 매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보면 우리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그렇고 ADR로 해가지고 미국에 상장돼 있었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본토에 직접 투자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네. 대신 종목수는 좀 대형 우량주 몇 개로 한정이 돼 있네요. 살 수 있는 건.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미래셋에서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그 어쨌건 뭐 갈수록 그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은 열릴 것 같고 미리 그거와 관련해서 좀 공부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인도와 관련해서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하긴 중국을 보더라도 네. 가장 크게 했던 게 처음에 알리바바라든지 저 뭡니까 그 텐센트라든지 이 모바일 기반의 어떤 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쪽이 먼저 크게 발전했잖아요. 네. 중국 아 인도도 우리가 좀 가장 크게 성장할 산업 우리가 투자의 대상으로 좀 첫 번째로 타겟을 놓고 볼 만한 섹터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주목할 만한 산업으로는 뭐 이커머스 산업도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구 소비재 산업도 있습니다. 내구 소비재라고 하면은 스마트폰, 백색 가전, 자동차와 같은 그런 소비재 산업인데요. 우선 전자상거래 이커머스 시장부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인도의 이커머스 시장이 2020년도 대비해서 2030년도까지 약 10배 성장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인베스트 인디아라고 하는 인도 투자진흥원에서 이렇게 직접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금보다 10배? 네. 다만 이제 이 성장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전망하는 이유가 인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연간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월 인터넷 활성 유저 수가 천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 구성비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갈수록 실제 소비가는 인구수가 더 늘어나는 피라미드형인 것이죠. 그리고 가구수 증가도 지난 5년 동안 약 9천만 가구가 늘었습니다. 네. 그만큼 현재 아직도 이제 인구의 1가구의 구성원 수가 4명이 넘기 때문에 도시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다 그러면은 현재 소비의 근간이 될 수가 있는 이런 가구수 증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재밌는 것은 인도의 이커머스 침투율인데요. 지난 1, 2년 동안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인도 전체 이 소매 시장에서 이커머스 침투율이 그 식료품을 제외한 이커머스 침투율이 2019년도에는 12%였으나 2020년도에는 20%까지 높아졌습니다. 이게 FY 2021년도라는 게 인도 회계 연도가 그 이 전년도 4월부터 그 당해년도 3월까지예요. 그래서 2020년도 4월부터 2021년도 3월까지 전체 소매 시장에서 이커머스에 차지했던 비중이 약 20%까지 높아졌고요. 전체 이 제품 카테고리별 이 비중을 보면은 전체 모바일폰 판매 중에서 이커머스를 통해서 약 54%가 팔립니다. 그리고 전기전자가 36%가 팔리고 있고요. 패션이 12%입니다. 의류 패션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인도에서 이커머스의 침투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 가장 주요 이커머스 플레이어라고 하면 두 업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존이고요. 두 번째는 플리카트입니다. 아마존이 약 점유율 약 30%, 플리카트가 또 나머지 약 30%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 이 플리카트의 성장을 보면은 지금 현재 뭐 2017년도만 해도 아마존과 뭐 75억 불, 62억 불 비슷한 이제 판매 금액이고요. 판매 금액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플리카트의 성장률이 조금 더 가파른데요. 플리카트는 참고로
월마트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이 기업입니다. 월마트가 2018년도에 인수를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인도의 인터넷 보급률이 뭐 10% 미만이었던 시기에 미리 이제 진출을 해가지고 이 결과 엄청난 이제 인도의 선두 그룹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이 플리카트가 M&A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 아마존이 오가닉한 성장을 이뤄냈던 거하고는 아주 다른 점입니다. 우선은 인도 최대 의류 패션 기업인 민트라를 2014년도에 인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베이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월마트가 2018년도에 플리카트를 인수를 했고 올해 말 내년도가 되면은 월마트는 이 플리카트를 미국에 또 상장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오고 있는 계획은 우선 월마트가 2018년도에 기업 지분 77%를 인수를 하면서 기업 가치를 약 200억 달러 정도로 봤는데 약 우리나라 돈으로 현재 환율로 한 28조 정도가 되죠. 하지만은 현재 시장에서는 이 플리카트 가치를 약 700억 불, 약 3배 이상 성장을 한 700억 불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플리카트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흥미로운 점은 2014년도에 인수한 인도 최대 의류 패션 기업인 민트라. 민트라의 성장도 아주 놀랍습니다. 인도의 소비와 소득이 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 의류 소비를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을 했고요. 민트라의 판매 금액이 2020년도 약 3조 원 수준에서 2021년도에는 약 거의 7조 원 이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두 배 이상 성장을 한 것이죠. 그만큼 인도의 이커머스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목해야 될 산업으로는 인도의 백색가전 산업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의 백색가전 이 산업의 성장률이 중국의 2000년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10년도까지 연평균 백색가전,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와 같은 이 산업의 수요 성장이 15%씩 진행이 되었고 2010년도에 도시지역 백색가전 보급률이 100%에 도달을 하자 중국의 이 백색가전 수요는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당시 중국의 인당 소비 인당 GDP가 약 1,300불에서 4,600불 수준이었는데요. 현재 인도의 도시 지역 백색가전 보급률이 냉장고를 제외하고는 다 50% 미만이고요. 그리고 인당 GDP가 2,000불 초반이기 때문에 또 현재 소비와 소득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인도의 이런 백색가전 수요도 폭발적인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 초입 구간이라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에 보시면은 전체 이 가전제품 보급률이 이거는 인도 전역이고요. 전역으로 보면은 냉장고 보급률이 약 40%에 미치지 못합니다. 세탁기나 에어컨은 더 낮고요. 하지만은 도시적으로 보면은 냉장고는 약 70%까지 그 이상으로 높아졌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50%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구 소비재 백색가전 수요가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업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거의 인구가 많고 가구 수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참 어렵게 산다, 가난하게 산다 생각하니까 일단 이런 것들은 다 신규 소비 이게 좀 상황이 좋아지면 다 사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시장이 클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 우리 선진국은 저 백색가전 쪽은 사실 좀 그렇죠. 성숙 산업, 포화 상태라 그렇죠. 지금 뭐 바꿨는데 뭐 한 7, 8년 후에 바꾸지 뭐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저기는 다 사야 되는 상황. 그렇죠. 인도는 이제 소비와 소득도 성장하고 있지만은 현재 가구 수도 증가하고 있고 인구 수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피라미드형의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죠. 네. 두 번째는 자동차 산업, 세 번째는 자동차 산업입니다. 이 자동차 산업이 이미 전 세계 4위의 규모를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인도의 자동차 산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인도 내에서도 전체 제조업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가 넘기 때문에 인도 정부 입장에서도 제조업을 부흥을 시키기 위해서는 자동차 산업이 성장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인도 자동차 시장의 구조를 보면은 이륜차가 구조가 아직까지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승용차의 비중이 약 13%가 되고요. 이 수요가 이제 이렇게 이동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인도에서는 승용차를 구매할 때 75에서 80%가 대출을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아무래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인구수가 전체 인구의 10분의 1도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인도 자동차 수요가 최근까지는 실제 투자자의 기대만큼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제 중국과 비교를 해보면은 현재 인도의 인당 GDP 2000불 초반과 유사했던 시기가 바로 중국의 2006년도 모습인데요. 그 당시 중국의 승용차 판매량이 520만 대였는데 2021년도 인도의 승용차 판매량이 308만 대 수준이었거든요. 약 200만 대 차이가 나는 거죠. 하지만 인도에서는 현재 디지털 사회 전환으로 더 많은 인구가 대출을 받기 시작을 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소비가 더 규모 있는 소비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승용차 시장의 성장도 기대가 되고요. 인도 승용차 시장의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1위는 마루티 스즈키입니다. 마루티 스즈키는 인도의 국영업체 마루티와 일본의 스즈키와 합작회사이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그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가 5위이고요. 주목해야 될 기업으로는 타타모터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타타모터스는 인도에 현재 가장 빠르게 승용차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또 전기차 시장에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인도에서 지금 전체 전기차 점유율 80%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아, 타타가? 타타모터스가요. 인도 전체 승용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미치지 못하는데 인도의 정부의 정책이 2030년도까지 7, 8년 이후에는 전체 승용차 시장의 30%까지 전기차로 채우겠다라는 것이 목표거든요. 이를 감안할 때는 전기차 시장에도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승용차 시장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타타모터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타타모터스는 우리가 DR을 통해서 미국에 투자할 수 있어요. 이미 상장이 돼 있다, 타타모터스는? 네,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 거래하듯이 이 DR을 통해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뭐 두 가지 유의할 점은 있습니다. 타타모터스가 2008년도에 제규어 랜드로버를 인수를 했는데 제규어 랜드로버가 2021년도 실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차 모델이 출시가 안 돼가지고 그 대기 수요가 좀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재무 건전성이 좋지 못했습니다. 전체 차입금 비율이 총 차입금 비율이 한 3배가량 됐었고요. 그 얘기는 자본금 대비해서 차입금이 약 3배가량 차지를 했었는데요. 긍정적인 점은 실적 발표에서 이 경영진이 2024년도까지 순차입금을 0까지 낮출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그 얘기는 총 차입금이 보유 현금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 라는 이제 가이던스를 또 밝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일단 타타모터스 지금 차트를 좀 보니까 2020년 코로나 때 한 4불까지 내려갔던 게 지금 26불, 거의 한 27불 정도 하니까 한 6배? 네. 이상 올랐네요. 네. 네, 6배 이상. 하여튼 네. 단기적으로는 많이 급등했지만 네. 그래도 전고점 한 35불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27불 정도로 떨어진 거니까 네. 네,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다. 네. 우선 이제 승용차 시장의 성장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승용차 시장은 지금 뭐 과거에는 기대보다는 투자자 기대만큼은 성장하지 못했고 그 이후로는 아무래도 인프라가 좀 열악했고 그리고 대출을 대부분 받아서 이제 승용차를 구매하는데 실제 승용차를 구매할 수 있는 인구수가 그러면은 전체 인구의 10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 승용차 산업이 실제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점을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실 타타모터스도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뭐 개별 그 HTS 들어가서 그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타타모터스 ADR 네, 검색하시면은 기본적인 그 매출 관련된 재무제표 자료도 나오니까 한번 좀 참고하시면 네, 도움이 되겠네요. 네.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여기 언급하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좀 괜찮은 네. 인도 기업들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인도에 네. 투자할 네. 만한 기업들로. 그렇죠.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느꼈던 거는 그 수혜주로서 미국 기업인 아마존, 애플, 메타 플랫폼, 테슬라 이런 것들이 또 언급이 됐단 말이죠. 네. 이건 미국 기업인데 왜 인도 시장과 연관이 되는 거죠? 네, 아주 연관이 많습니다. 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사실 인도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큰 호프라고 볼 수가 있죠. 큰 희망이 될 수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주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실제 이게 과실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은 2020년도에 이제 ODM 업체를 중국으로 이전을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인도에서는 저가 모델만 만들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ODM 업체들이 이전을 하면서 아이폰 10이라든지 좀 고가 모델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판매량도 이제 그거에 맞게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도 인도와 애플 판매량이 약 360만 대였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540만 대로 거의 50%가량 높아졌습니다. 판매량이 그렇게 50%가량 높아졌고 점유율도 인도에서의 2%를 차지하다가 2021년도 연중에는 4% 중반까지 높아졌습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지금 뭐 연평균 우리나라 인구수만큼 증가가 되고 있고 아직까지 인도 전체 인구의 보급률이 40%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되게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애플도. 그리고 올해부터는 애플의 이 아이폰 13 생산도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 초 정도 되면 애플 스토어도 이제 오픈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흥미로운 게 2021년도에 가장 많이 팔렸던 아이폰 모델이 바로 고가 모델인 아이폰 10이었습니다. 네. 600불 이상이 되는 그 아이폰 12 모델이 인도 그 애플 판매량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플의 그 뭐라 그럴까 적극적인 투자, 그 다음에 신모델들에 대한 그 생산시설 이런 것들이 인도로 가기 때문에 또 인도 시장을 개척할 것이기 때문에 애플도 큰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인도 시장과 연관해서 직접적인. 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메타 플랫폼은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메타 플랫폼도 사실 인도가 메타 플랫폼에게도 가장 큰 시장입니다. 전체 메타 총 유저수 대비해서 인도 유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도에는 약 11%였는데 현재 15%까지 높아졌고요. 메타의 플랫폼, 주요 플랫폼인 페이스북이라든지 왓츠앱의 가입자 수가 현재 4억 명이 넘습니다. 각각 4억 명이 넘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지금 2억 명이 넘는 인도 최대 인도에서도 SNS 이 플랫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또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인도의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이제 차단 여러 가지 보안 문제 때문에 그 정치적 이슈 때문에 이제 차단이 돼서 뻗어나가지를 못하는데 인도에서는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확 뻗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SNS 관련해서는. 네. 특히 이제 투자자들이 좀 우려했었던 산업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에 대한 그런 우려도 메이크 인 인디아 모디 총리가 이제 처음으로 발표했었던 가장 큰 제조업 지능책 거기에 또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요. 투자자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안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는 그냥 중국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국 시장의 1위 기업이잖아요. 전기차 관련해서는 점유율을 가진 그냥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인도에서 또 테슬라가 수혜를 받게 될 이유는 뭐죠? 우선은 테슬라도 이제 인도의 판매권, 판매 라이센스는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의 수입 관세가 이 제조업 지능책에 의거해서 거의 100%까지 높아졌기 때문에 인도 생산시설은 없고 수출로만 그렇죠. 인도 내 공장을 지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테슬라도 실제 실적 발표에서 인도를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에 추가로 공장 증설을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약에 인도에 진출하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실제 인도의 정부, 주정부까지도 전기차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를 깨주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진출한다 그러면 수혜를 또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뭐 그 외에 또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책에 잘 소개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러한 이유와 이러한 그 환경 때문에 언급하신 기업들의 성장세가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하다. 인도 시장에서의 네. 실적이 기대가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개별 기업으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주로 그 ETF를 통한 지수 추종을 하잖아요. 아니면 네. 섹터를 추종을 한다든지 네. 이런 그 투자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ETF 투자할 만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첫 번째는 니프티 50 지수에 투자하는 ETF. 지금 여기 포함이 돼 있나요? 아, 여기는 미국 상장 ETF입니다. 아, 전부 미국 상장 네. ETF. 지금 여기는 이제 미국 상장 ETF고, 그리고 그 레버리지 그 두 가지가 한국에 상장되어 있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바로 여기에 있는 리스트들입니다. 현재 열. 아, 그럼 일단 참 한국에는 그 니프티에 투자하는 그러니까 지수에 추종하는 네, ETF가 하나 있고 두 배짜리 레버리지가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야, 그게 좀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라 네. 레버리지하고 딱 두 개 있군요. 네. 네. 그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각기 이제 여러 이 섹터별 그리고 라지캡, 스몰캡 이런 사이즈별 투자할 수 있는 각기 다른 13종의 다른 ETF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저렇게 대형주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류해서.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운용자산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ETF가 바로 인다입니다. 티커가 보이시죠? 인다 US 에쿼티라고 해서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 인다가 이제 대부분 이제 대형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프티 지수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인다에 필적할 만한 ETF, 저는 이제 좀 주목해야 될 ETF로는 플린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어떤 쪽에? 네, 프랑클린 템플턴이 운영하고 있는 이 ETF인데요. 이 플린 US Equity, FLIN US Equity고요. 그래서 2018년도에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운용자산 기준으로는 인다 대비해서는 크게 뭐 운용자산 규모는 이제 작지만요. 실제 수익률은 인다에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그것을 상했던 시점이 많았습니다. 주로 이제 대형주 플러스 중형주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특장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운용보수가 바로 거의 0.5%포인트 가량 낮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수수료가 0.5%포인트면 꽤 큰 규모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린, 인다를 보신다고 그러면 플린도 같이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몰캡에 투자하고 있는 스민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SMIN이고요. 블랙록이 운영하고 있는 인도 대표 스몰캡 ETF인데요. ETF는 이제 중소형주에 주로 이제 소형주에 투자를 하는데 ETF 포트폴리오 중에서 스민 ETF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회사가 바로 볼타스라고 하는 인도 백색 가전 기업 중에서도 에어컨 기업입니다. 백색 가전 중에서도 에어컨 시장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더운 나라죠, 인도가. 덥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중국이나 이제 다른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 백색 가전 보급률이 100%에 도달하더라도 에어컨 수요는 꽤 견고하게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개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고 그렇죠. 우리 방마다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체 주기도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볼타스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스민, 이 스몰캡 ETF에서 가장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볼타스라고 하는 인도 에어컨 기업이고요. VOLTAS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이제 요 자료는 우리 그 방송 보시는 분들 자료실에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한번 잘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수익률과 관련해서 최근 5년 내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줬던 ETF는 어떤 겁니까? 5년을 봤을 때는 3년? 3년으로 볼까요? 최근? 네, 3년으로 보면은 바로 이게 스민이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네. 중소형주 중심이군요. 네. 뭐 사실 거의 소형주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성장을 한다면은 저는 대형주, 소형주 같이 섞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뭐 플린하고 스민하고 좀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수익률로만 보면은 스민 당연히 주가의 변동성은 스민이 더 높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사실 선진국 시장에서는 지수 추종 ETF가, 왜냐면 한 바구니에 담는 거니까. 그런데 선진국인일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규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안정성? 그 다음에 상장 기준?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기업에 대한 회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그 투명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추종 ETF가 낫지만, 이렇게 이머진 국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뭐, 어디 저게 회계가 맞는지 어쩐지 모르니까. 그럴 경우에는 ETF보다는 개별 기업이 낫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네. 인도는 어떻습니까?
사실 대형 기업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점을 우려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보면은 회계 감사를 맡는 기관들도 거의 대부분 글로벌 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을 확인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사실 인도 개별 기업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런 점들이 다 나와 있고요. 대형 기업들에 직접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사실 말씀드렸던 그런 DR들 중에서 선택하셔도 미국에 상장된 ADR들 네 ADR이나 또 런던에 상장되어 있는 인도 최대 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즈 그리고 최대 건설 기업인 L&T 라센 터브로와 같은 기업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시겠지만 어쨌든 인도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라면 아마 기본적인 정보는 됐을 것 같고 이걸 바탕으로 한번 자세하게 이 ETF들의 그 추이, 그 실적 뭐라죠 주가 추이라든가 기업들의 말씀하신 언급하신 ADR 상장돼 있는 인도 기업들의 여러 가지 그 재무제표라든가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면서 투자의 아이디어들을 한번 정립해 볼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생각보다 IR 자료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또 참고해 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중국이 그 뭐라 그럴까요? 차이나 붐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때가 2000년대인가요? 네, 2007년도에 슈퍼 사이클이 있었을 때 있었고요. 그때 네. 좋다 해가지고 다 고점에 들어가가지고 장렬하게 우리가 전사를 그쵸.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인도 투자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저런 그 데이터들 그리고 과거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열풍이 불었을 때 휩쓸리지 않도록 그 전에 차분차분하게 예, 좀 뭔가 선점할 수 있는 네, 거죠. 선점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건 좀 더 공부를 한 후에 네, 결정을 해야 되겠죠. 네. 네. 오늘 당신이 선점할 수 있는 마지막 시장 인도 투자 전략 10억이 열린다 책의 저자이신 우리 김민수 대표님 애널리스트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네, 차분하게 자료를 만드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자료는 자료실에서 받으셔서 한번 인도에 대해서 이 책과 함께 읽으시면서 한번 잘 공부하시면 또 투자의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한번 인도 투자와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한 여러 가지 부분들 나중에 또 한번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